양 팀에 계속되는 치열한 음식 쟁탈전. 뺏고 뺏기는 상황은 계속되는 가운데 성민팀의 속임수에 넘어간 신동팀. 결국 음식 대체적인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화장실 창문을 뜯고 성민팀 방을 침투하게 이른 신동팀. 성민팀과의 웃지 못할 음식 전쟁을 치렀습니다. 한편 이선영 합숙소에서 벌어진 으스스한 공포 체험을 통해 또한의 게임을 겨뤘던 슈퍼 트릭.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하시지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하십시오. 아침부터 나왔어요. 꺼요 저 음악 꺼. 내가 가서 끌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괴로웠어요.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어서 그냥 제가 잠결에 뽑은 것 같아요. 기사! 기사! 뭐야, 짜증나 빨리 안 나와? 야! 진짜 안 나올 거야? 아줌마 조용히 좀 해요. 니네 진짜 두고 보자 오늘! 니네 진짜 두고 보자 오늘! 아, 일어나 밥 먹자. 준도 일어나. 야, 밥 먹자, 은혁아. 정희야, 밥 먹자. 일어나, 이제 일어날 때 됐네. 밥 먹자! 네. 아, 저쪽엔 밥 안 먹을 거라는데요? 왜? 먹을 게 없다고. 자. 너 어떻게 왔다? 니들 뭐 못 봤냐? 에? 근데 나왔는데 방금. 봤어. 아. 일어나. 신랑이. 우리 먹을 거 없어. 먹을 게 없어. 먹어 줄까? 빨리 씨. 시리얼 먹으려고. 밥 줄게. 어, 밥 있어? 시리얼 좀 해주러 가면 안 돼? 니네 언제 일어날 거냐? 니네 언제 일어날 거냐? 지금. 어? 눈부셔. 신동이 빨리. 왜? 원래 아니 먹는 사람이 하는 거지 시리얼은. 아 진짜. 아. 니네 요리 팔이 진짜 많아. 니네 팔이 인생의 팔이 많아. 먹자 빨리 와. 팔이 진짜 많아. 시리얼 먹어 가지고 시리얼. 야 뭐 먹을까? 아까 부대찌개 먹자고 했잖아요.
이거 어제 급 뺏어온 거? 원래 뺏어온 거. 몇 인분이냐 이거? 3인분. 3인분? 뺏어온 거는 후딱 해치워 먹어야 돼요. 그치. 여자 쏘았었지. 그래서 우주선 타고 다니나. 어? 우주선 타고 다니나 보이냐. 우주선 타는 거야 도대체. 어. 거울 좀 봐야겠다. 야 밥 있냐 밥? 야 어제 먹던. 밥 해야 될 것 같은데. 팔팔한 느낌 있어야 되는 그 느낌 아까. 김도 먹자 김. 손으로 한번 부러뜨려. 이게 누굴로 그래가지고 더 못 보여. 형. 네. 신동이 형. 형이라고 부르지 마. 부족해. 많이. 형은 항상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해. 가자. 침투하자. 이대로 살 순 없어. 우리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자. 우리 부대찌개. 어 냄새. 오 저 우리 거야. 형. 우리가 밥 줬잖아. 아 형 그거 같이 먹자. 그거 진짜 우리 먹어보고 싶었어 진짜. 형! 어, 짜장 참치? 어? 이기야! 강인이 형! 저 진짜 형 몰랐다. 강인이 형! 우리 아직 형을 따르고 있어. 형! 충성! 형! 뭐 왔다 간 것 같아. 시끄러워. 밥 먹는 거야. 응. 같이 먹자. 아 형 제발 한 번만. 잠깐만. 말 잘 들을 거야? 충성. 야. 먹어도 돼요? 어. 저 밥 있으니까. 밥 퍼. 빨리 퍼. 뭐야? 물러서. 가져가고 먹었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게 선대를 못 들어가서. 먹었으면 설거지해야지. 해야지. 먹었으면 해야지. 잘해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축구? 뭐가 그게? 뭐가 좀 있어요. 뭐 있는데? 너 먹을 때? 우리 햄이랑 어. 계란 갈게. 계란. 햄이랑 계란 3개 갈게. 계란 3개? 우리는 뭐 먹을까? 햄 반개하고 우유 반개. 우유 반개 어때? 가능하겠어? 아 근데 그럼 축구 말고 족구 하자. 족구? 아 그래 족구. 아 족구 오케이. 아, 족구 오케이. 이거 앞에서 하는 거냐? 옷 갈아입고 모이기.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야 잠깐만 몇 점 내기? 가서? 오케이. 오케이. 이동해! 이동해! 이동해!